아, 잠시만요. 네. 안 넣으면 안 되나요? 괜찮은 거. 티어리스트 한번 준비했어요. 자, 또 여러분도 타이베럴 이제 제한 인원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S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분 남겨놓을게요. 네. 딱 한 명. 네. 진아의 원픽입니다. 진아의 원픽. 네. 다 한 명만. 곽키부터 가보겠습니다. 곽 대장. 근데 사실 네. 제가 이 티어 게임은 더 이것도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거 한다? 네, 측근들한테. 아. 근데 이 티어는 되게 민감한 게 이거는 한준이 해설위원 정도는 해야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개인의 취향이고 예, 아셔야 되는 게 예, 전 전문가가 아니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왜? 라는 얘기를 네가 뭔데?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 전 S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S부터 가요, 그러면. 저는 곽희주 선수요. 오, 곽 대장이 S다? 네. 이야. 아, 이건 정말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입니다. 개취, 개취, 여러분. 아, 정말 개취. 개인의 취향입니다. 네. 네. 어, 저는 이제 약간은, 선수 시절도 포함이지만, 약간의 그, 뒤에 행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 그러면 솔직히, 네. 여기 있는 선수들, 네. 들이 많이 좀 S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서정원이라든지 뭐 예. 받거나 김진우 뭐, 선수도 저희 클럽맨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뒤에 행보도 좀 넣겠습니다. 이거는 예. 사실 뭐 이 진화 티어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뭐 편할 대로 예. 하세요. 여러분 예. 이거 뭐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럼요. 개취 개취. 예. 예 그리고 곽희 선수는 이제 팀의 충성심 그리고 결번이라고 하죠. 예. 그것까지 거절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의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막 코치직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또 뭐 그런 것 뭐 팔에 문신이라든지 아. 어, 정말 끝까지 아. 그래서 저는 곽희주 선수를 아 선수라고 표현할게요. 네. 네. S로 두고 싶습니다. 맞아. 뒤에 선수들을 지금 네. 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직접 한번 해보시죠. 이제. 예, 권창훈 선수만 먼저 봐서 권창훈 선수를 네. S로 놓겠습니다. 권창훈 S로? 네. 곽희주 선수를 S로 놓겠습니다. 네.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가로 순서 드려야 되나요? 가로로 가죠. 가로로 가. 와 지금. 넣어야 돼요? 자, 한 통 옮기기 가능. 아 이거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좀 이따가. 예. 고민해보고. 왜냐면 제가, 지금 티어리스 네. 처음 본 거라서 네, 저 지금 완전 너무 처음 봐갖고 지금 바로 다 물음표 헉 하시잖아 지금 아, 왜 뭐라고 했는데? 권창훈을 S로 간다고 아 그랬어요? 아 곽희주 선수를 S로 놓겠습니다 네. 곽희주 선수를 S로 놓지 네. 김대희 선수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지만 그래도 또 어쨌든 원클럽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 어쨌든 네, 수원의 또 황금기를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네. 그리고 나드손 선수 또한 A로 놓겠습니다. 아~ 네. 나드손 선수 전 역대급 용병 중 한 명이라서 인정. 어, 산토스 나드손 예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드손 또한 그리고 은퇴에서도 수원을 위해서 늘 돕겠다라고 늘 했던 이렇게 충성심 강한 예 데니스 선수 아 그대로의 중심 멤버 아 A 아 A가 저, 너무 다 많아요? A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너무 좋은 추억인데. 황금기 또 아 그치 그치 99년 예 그치 그치 그대로 중 한 명이잖아요 그치 그치 예, 데니스 선수 A로 놓겠습니다 아 다음은 김진우 전 선수 일단 A가 네 명만 넣을 수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김진우 선수 네. 아 김진우 선수 살짝 내려볼까요? 아 여기서... 제가 나중에 좀 교환 예좀 네. 할게 예. 일단 넣어놓고 교환 예. 가능합니다 김진우 네. 선수가 A를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김진우 수원 팬들한테는 A죠. 아, 김진우 선수를 안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예. 그리고 마토가 A지. 마토가 어떻게 아, A가 아니죠? 예. 통곡의 벽은 A지. 예. 통곡의 벽은 당연히 네. A. 예. 갖고 아 바꿔나 아 리에이펑이 있네요. 리에이펑 선수는 사실 잘했지만 잘했지만 아 충성심도. 아, C로 넣겠습니다. 아, 리메이크 내려치기.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지금 레전드 선수 너무 많아요. 아, 박, 자, 다음, 박건아. 저는 개인적으로 건버. 아. 박건아. 아! 박건아.
어떻게 바꿔야? 올려놓고 빼도 되니까. 아, 올려놓고 잠깐 일단 네. 다 올려놓고 정리할게요. 다 A가겠는데? 아, 사리치 선수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자, D7명이죠, D7명. 사리치 선수가 아, 정말 좋아했던 미드필더인데. 아, 일단 잠깐 씻어놓을게요. 일단 다시? 네. 잠깐의 그 임팩트는 너무 강했지만 예. 네. 그러니까 선수 수준만 보는 거 아닌 예. 네. 네. 일단은 뭐 그 이후에 충성심과 예, 네. 그런 것까지 네. 기간까지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삼의 인스타 댓글도 잘 달아주는 분도 또 생각한다고 하니까 네. 산드로 B? 산드로 B? 아, 그대로! 아, 잠깐만요. 자, 일단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산토스가 어째서? 아, 잠깐만요. 아, 잠깐 산토스. 내국에서 다 A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인스타 댓글 한번 다 계정 한 번만 푹 끌게요. 아씨, 아 이걸 왜 나한테? 차라리 여기 이제 뭐 웨릭 퍼프나, 예 네. 이런 선수는 있었어야지. 샤샤. 샤샤. 아 샤샤는. 샤샤. 샤샤 어떻게 함? 샤샤는 근데 너무 좋았지만 임팩트가 강했지만 사실 성남에서도 뛰었거든. 근데 우승 시켜줬잖아. 아 그러네. 네. 근데 혼자 우승한 건 또 아니니까. 우승 멤버긴 했죠. 네. 일단 B로 잠깐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B. 아니 서정원이? 서정원? 서정원? 아 서정원은 이건 아 이건 A로 안 갈 수 없어. 세오 A. 세오 A. 송종구. 네. 아 송종구. 근데 A로 갈기에는 약간 어쨌든 부산에서도 아, 있었고. 맞아, 맞아. 네. 쿠키. 근데 레알 수원의 네. 멤버였잖아요. 또 레알 수원도 있었기 때문에. 예. 양상 늑대. 아 푸른 늑대. 또 팀을 위해 또 삭발. 잠깐만요. 아 첫 일단 잠깐 A로 생각하는 오케이. 분들은 A로 올게요. 오케이. 에두도 있지만 에두는 솔직히 에두가 전북도 또 아 정말 잘했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세레머니가 에두가 그 신인기 맞아. 그, 예, 서진 기자님이랑. 그 기자님이랑 하는 게 역대급 세레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정, 인정, 저는 인정. 예. K리그 통틀어서 하지만 어쨌든 향후 또 행보가 예. 애도 그래도 K리그 첫 팀이 예. 수원이었고 설케 가서 다시 전북으로 돌아온 건데 아,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A로 가기에는 아, 어쨌든 예. 아, 딴 팀에서 일단 뛰면 안 된다. 잠깐 보류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보류할게요. 자 사실 갈만 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잠시만요. 자 이병근 네. 우리 감독님 A 이훈재 아니 역대급 키퍼입니다. 아, 역대급 키퍼예요. 아 이훈재는 A지. 역대급 키퍼예요. 이훈재는 A지. 조나탄. 아 근데 조나탄 저는 이거 진짜 소신발언이거든요. 네. 제 진짜 소신발언인데 조나탄 선수는 임팩트는 너무 강렬하였다. 그러나 대부였다. 아니 그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예 아 임팩트는 너무 좋았지만 나들성급은 아니다. 아 산토스 예 그 A로 두기에는 약간 야 좀 예, 아, 오케이 예, B로. 뭐 본인 취향이니까. 아 고정수. 자 고종수 잠깐, 고종수 때문에 축구를 보러 갔다는 우리 진아 잠깐 놓고 예. 타갓 타갓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릭 포포, 이고르, 그로닝 선수를 정말 열받게 만들었던 너무 네, 잘했던 타갓츠. 네, 네, 왜냐면 전 뛴 기간도 약간 포함을 하려고 하거든요. 득점왕. 네, 홍철. 홍철. 왼발이 좋았지만 B로 높였습니다. 아, 네, 어쨌든 홍철은 이렇게, 성남과 네. 대구다. 아, 뭐 그러고 어쨌든 지금. 대구에서 좀 뛰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대구의 네. 주장이죠. 어쨌든 예. 네.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일단 두 분 남았습니다. 다 올려놓고 올리든 내리든 하죠. 잠시만요. 네. 안 넣으면 안 되나요? 권창훈 선수는 진짜 비참했던 게 이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네. 정말 하늘이 진짜 억장이 무너졌던. 시점이었거든요. 형님 메탄의 네. 중심이었고 진짜 예 네. 저는 못 넣을 것 같은데 저는 수원 팬의 입장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너무 그때 충격이 컸었고 아 이상하게 가봅시다 가봅시다 S? S는 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S 한 명. 네 근데 이게 사실 자꾸 너무 슬프지만
너무 슬프지만 팀 사기가 혹시나 꽉 찰까봐 너무 지금 슬프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더 잘하면 되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하지만 뭐 어쨌든 뭐 더 향후에 더 잘하면 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예. 에이. 전 더 아끼는 마음에서 아. 전 더 아끼는 마음에서 정말 염기훈 감독을 아끼는 마음에서 사실 4패는 좀 어쨌든 에바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예. 아니, 저, 네. 아직 좀 패가 좀 살짝 많아서 네. 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천안전 때는 예. 아, 이게 야유가 좀 나온 걸 보면서 이제 퇴색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걸 보면서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케이. 어! 서정 선수 A로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 서정 맨 왼쪽 갑시다. 네. 나그손 맨 왼쪽 놓겠습니다. 오케이. 김진우 선수 왼쪽에 놓겠습니다. 아. 이 세 명은 그냥 확정 놓을게요. 서정원, 나그손, 김진우 확정. 아, 네 명밖에 놓는다고요? 네 명, A 네 명. 아, 미치겠네? A 네 명, B 여섯 명. 아, 여기서 구종수 내리나요? 앙팡 트립을 내렸습니다. 네, 오. 아, 예, 이제 이문지 내리나요? 예, 어쨌든 오. 뭐, 예, 내릴게요. 아, 아, 좋아, 좋아. 아, 아, 박건아, 제가 진짜 좋아해. 진짜 건버지, 건버지는 또 이 기시죠. 그리고 제가 예. 개인적으로 박건아 그 감독 시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아. 레알 수원 이후로 가장 재밌게 본 그 시리 메탄소년단 시절.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잠깐 자, 데니스 마토 데니스 선수 계셨을 때 고대로 시절 때는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솔직히 잘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이겼던 기억만 나지.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약간 퇴색되는 것 같거든요. 자, 제가 본 기억으로만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김지현 선수 뛰는 걸 제대로 못 보긴 해갖고 그쵸, 그쵸. 아, 마토를 어떻게 내려? 아, 잠깐만. 아, 통보개벽인데 나는, 나는 못 내려. 내가 썸드에 마트 못 내리지. 아니, 박광환 선수 내릴 수가 없어요. 아, 지금 김진우를 내리네 했어요, 지금. 이병근, 염균을 못 내리지. 산토스. 구단 공식 지정 레전드 11을 했던 선수. 아, 방송 스피드상 빨리 내릴게요. 양상빈. 오케이. 아, 자, 늑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병버지. 아, 죄송해요. 병버지 B. 아, 병버지 B. 병버지 B.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나온 A. 염기용. 아, 이게 벌써 나락 퀴즈쇼인가요? 아, 진짜 이거. 아, 더 큰 게 남아있는데. 아, 뭐야, 이 사람들이 시켰어요, 근데. 하나 뭐, 난 이게 진짜. 아, 네. 좀... 벌써 안 되는데. 아, 당황하기 이른데. 아, 진짜. 아. 제가 내려줄게. 누구. 나드손 내리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 그래. 기간에 헌신한 걸. 나드손 내린다고? 아, 그런가? 아, 아니, 잠깐만. 그럼 혼신 내려간다고? 혼란 주지 마세요. 나드손이? 아, 그래. 그냥 이렇게 할게요. 픽스할게요. 오케이. 이유. A4명 이유. 뛴 기간과 그래도 어쨌든 모르겠어요. 지금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예, 지금 크게 안 받을게요. 자, B6명. 네. B6명. 네. D가 있어야 돼요? 네, B 있어야 돼요. D가요? D도 있어야 돼요. 아, D 심지어 7명. 에? D가 7명이라고요? 7명. 아, 아니, 더 이상은 그... 잠시만요. D부터 갑시다. D 갑시다. D. D가 7명 있어야 된다고요? 네, D 갑시다. D. 아, 세상에. D. 대리 선수가 없어요. 홍철 내린다, 나 같으면. 아, 어쨌든 우린 지금 선수가... 네. 하죠. 아, 그렇죠. 청남 시절도 아, 잘했으니까. 그렇죠. 아, 그죠. 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어제 자 뭐 아 지금 시야가 지금 공중화가 됐거든요 지금 막 형 나도 쓰는 A야 이제 10명 남았어 여기 4명 더 추려야 돼 B B에 네. 뭐라고요 B 4명 더 추려 4명 와 역대급이다 진짜 아 진짜 문제 진짜 잘 뽑았다 아 손 떨린다 아 이 내리 이윤재 내리죠 근데 이윤재 아 이윤재 전북 코치감이라서 그렇죠 아... 그건 맞아 그건 맞긴 해요 네 코치직을 지금 내리나요? 예, 향후 행보를 살짝 보겠습니다. 예, 아 추억도 좋지만 현재도 중요하다라는 아 정진의 티어리스트 아, 네, 진짜 가나요? 역대급 넘버 골키퍼긴 한데 서울의 레전드죠. 레전드 골키퍼죠. 우리나라 레전드. 그래도
양상민 선수를 일단 죄송하지만 네, 양상민을? 네. 한 명 더 내려야 되나요? 네. B6. 아. 아, 양상민 두 단계 강등. A에서 C까지 왔어요. 늑대를? 아, 이거 괜찮겠어요? 아니다. 데니스라면 데니스? 데니스는 성남도 갔거든요. 아. 이성남. 아, 그러네. 이성남. 성남으로. 이성남. 아니, 개명을 좀 시험을 했어야지. 이수원이 아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그거 좀 참고할게요. 네. 아, 덕에 심하네? D. 에두가 아니라 타가트를 올린다고? 아니, 그래도. 아, 네. 오케이. 그치. 네. 자, 이렇게 해서 D6은 이유만 한번 들어보고 가죠. 일단, 기간 좀 한정했고요. 그리고 팀에 오래 뛴 기간. 그리고 팀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를 그냥 그것만 봤습니다. 아. 그리고 현 선수냐, 안 선수냐, 그것도 봤고요. 네. 그냥 그것도, 그냥 그걸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예. 아, 제가 혹시나 너무 정신없다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첫 라이브라고 갖고 거의 살면서 인생에 그러면 말실수를 지금 너무